제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잠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식전에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그콘서트 감수성이라는 코너에서 4시 역할을 맡았던 KBS 개그맨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고 싶어서 먼저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릴 만큼 너무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부산 교육을 움직이는 포럼 교육의힘 창립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잘한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우리 미래의 모습 함께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슈팅스타입니다. 너무 멋진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친구가 할 말이 있나 보네요. 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산의 대표 어린이공단 슈팅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 교육의 힘 창립 대회를 잘한다! 통하여 앞으로 부산 교육에도 더 큰 힘을 즐길 저희 슈팅스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할 때 박수 함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육의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힘! 이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의 힘! 이번에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교육의 힘! 너무 잘했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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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고 저희에게도 너무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이런 멋진 분위기 속에서 지금부터 포럼 교육의 힘 창립대회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의 힘 포럼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개그맨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뜻깊은 자리인 만큼 국민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례! 이어서 가까이 있는 유엔 참전용사가 잠든 영령들과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의 힘이죠. 네, 이사장이신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신 김석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헌정회 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이신 한효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말 부산을 이끌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사이사이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부산 적십자 상임위원과 그리고 또 국제 로터리 총재 특별대표 어디 계신가요? 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신 김성진 학장님도 오셨네요. 정말 부산 교육계에 모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선비정신문화연구원장 한상규 원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자유시민부산연합 상임대표 강도용 대표님도 와주셨네요. 네, 아, 되게 남해향후회장 직전 회장이신 이윤원 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목소리로. 대한민국 유권자연맹 또 상임대표지 김희매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안락서원의 허창석 원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사이 제가 예식 사이사이에 또 멋진 만남 여러분들께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너무나 죄송하고요. 축전이 또 도착을 했네요. 먼저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현재 봉생병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정의화 의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부산시 전 의장님, 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이자 한국교총 회장님, 오늘 포럼 교육의 힘 매머드급 창립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 교육 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수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장을 지내신 서병수 국회의원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전 부산광역시 의장님과 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님, 공동대표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 포럼 교육의 힘이 힘차게 전진하시어 부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데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서병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자리를 향해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소식들, 메시지, 그리고 또 찾아주신 분들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순서가 하나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포럼 교육의 힘 공동대표로 추대되시는 하윤수 회장님께서 독립운동가 양대 후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담아서 우리 주니어 토탈 퍼포먼스 그룹 선샤인이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준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이 청년들의 참여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참여, 학부모 여러분들의 참여도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운데요. 저희 팀들도 사실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에 이게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청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계에서 교육에 관한 열정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예, 저희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열정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년들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이제 자리를 잡으면 제가 출발할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샤인입니다.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샤인이었습니다. 선샤인은 부산 다양한 캠페인송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송 전국에 멋진 메시지들을 주도하는 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부산을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사 순서인데요. 조금 전 제가 약간의 실수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포럼 교육의 힘 이사장으로 힘써주실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조 이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래 우리 한국 전 세계를 이래 덮치지만 했다면은 사실상 오늘 이 교육의 힘의 출발을 더욱더 힘차게 정말 이 세계에 우렁차게 우리가 출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저력과 힘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 제한 99명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조항 때문에 또 많이 심사숙고해서 몇몇 또 가까운 분 또 우리 교육의 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열정적이고 그야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만을 같이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고 또 같이 함께 모난 분들인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 목적은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전국에서 보면은 경북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체 다 교육감을 다 이뤄뿌딱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폐망했다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우리 한국의 교육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차는 이제 요번부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희 너희 다섯 여섯 나와가지고 니도 하자 나도 하자 또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또 밟게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좀 올곧게 바른 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포럼의 장소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는 사람은 다 함께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내가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면 부산 교육을 어떻게 내가 토대를 내가 마련하겠다 이러한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비전을 발표를 했을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부산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갈 수 있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저런 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다 하지 이 자리가 방금 옆에 또 이 교육의 힘, 이 포럼의 공동대표로 하윤수 총장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저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윤수 총장님, 이 포럼이
당신 것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한다면 이끌어 나갈게. 그 대신에 단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안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함께 할 필요도 없다. 내 분명히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을 확 다 벗고 공정한 입장에서 한번 시합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 이 사람 이래가는 뭐 자질 문제라기보다도 부산 교육을 이끌어 나갈 여러 가지 좀 힘이 약한 거 아니냐 이래 될 때는 내가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회원님들이 말하기 이전부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물러나가는 것이 우리 부산 교육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놈이 뭐 하면 뭐 한다고 주인은 어떤 분이라도 뜻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밝히고 같이 동참해서 정말 그야말로 공정한 입장에서 같이 대결해서 많은 시일 내에 양보할 거는 하고 또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다 같이 마지막에 단 한 분으로서 결정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뭉쳐서 해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갑니다. 절대로 바로 갑니다.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한 말이 있죠. 이 세상이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느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서 200개니 몇백개니 있어도 다른 거는 다 틀려도 그 말 한마디는 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중에서 대다수가 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많은 중지가 바로 올바른 말이요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부터 우리 교육감이나 조금 있으면 대선이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임박했습니다. 3월 9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어떤 선거라도 남의 피해가게끔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이사장을 수락하는 그 목적이 절대로 남을 붙들고 안 되도록 하지 말자. 그게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꽃을 말하자면은 꽃 그 한 잎 두 잎이 모여가지고 또 아름다운 꽃이 되고 정원이 됩니다. 그 좋은 꽃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향기가 나고 그 향기 때문에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서 그 꽃이 잉태하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찬란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교육의 힘이 그러한 찬란하고 빛이 광빛이 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서두가 없지만은 책에 좋은 글로 많이 또 써왔지만은 보고 읽는 것보다도 저 마음에 평소에 느낀 거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정말 이건 아니다. 울분에 차서 오히려 그 말을 제가 이 인사말에 대신해서 가늠을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실 하윤수 우리 또 청량님도 같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함께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신용아 우리 2030 청소년 연합회 이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네. 신용아 우리 이사장님도 함께 좀 해주시고 여성 단체의 총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모든 단체에 참 회장을 하면서도 회장을 마치고 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게 해도 모든 자리를 여태까지 한 번에도 원하지 않고 그 자리를 전체 다 버렸습니다. 저는 그 점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교수, 우리 회장님이 함께 자리했었습니다. 한번 일렀어요. 여자분 혼자인데 박수 한번 더 있습니다. 예, 김남수 우리 부산 교대 동창회 사무총장님 큰 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들어주시오 앞으로. 여러분, 제가 또 잘못 표현하고 과격한 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부산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육이라는 것 정말 어찌 보면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교육이 바로 돼야 이 정치가 바로 됩니다. 정치가 바로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짓자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정말 국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구하는 정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한효섭 전 국회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제가 모든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나는 저분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투철한 교육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너무 이 자리에 함께 오늘 아까 내가 좀 일찍 와 큰절 전 두 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못 올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좀 사람 없을 때 내가 크게 한 열 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교육의 힘이 출범이 정말 창대하게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구국의 심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콘서트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연소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분위기도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신용화 공동대표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표를 맡은 신용화입니다. 제가 이 축사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저는 이 말로 하지만 조금 전에 이 식정공연에서 보여준 슈팅스타하고 그 다음에 이 선샤인 이 학생들의 공연은 몸으로 이 교육의 힘 포럼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끊임없는 응원을 제 나름대로 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 행사에 맞춰 날씨도 참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명하신 분들 앞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6월, 특히 이 부산에서 6월은 생각해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유엔 평화기념관은 6.25 전쟁에서 190만 명을 참전시켜 36,940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을 포함한 22개국 참전국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얻은 평화의 의미를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고자 건립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 발발 3일 후인 27일 미군이 마음 놓고 부산항에 들어와서 북진할 수 있었던 것은 6월 25일 당일 저녁 이 부산 앞바다로 침투하는 북한군 600명을 특전대를 실은 무장선을 당시 하나뿐이었던 이 백두산함이 다대포 앞바다에서 수장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두산함의 갑판 사관이었던 현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이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을 위한 평전을 해군에서 지난 4월에 출간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영섭 예비역 대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남은 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지금의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 6.25 전쟁의 의미, 희생, 평화, 국가, 국방,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거나 아주 부족합니다. 1997년 7차 교육과정으로 윤리와 근현대사를 배우지 않은 현재의 3040 이 한국의 허리 세대가 곧 5060 세대가 되기 전에 윤리와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한 인성교육의 중점을 둔 교육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4차 산업혁명, AI 산업, 양자 컴퓨팅의 시대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방법과 대상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 습득을 위주로 한 기존의 문제 해결 능력 중심에서 문제 찾기 중심의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BTS와 같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교육과 이런 재능을 초기부터 인정하고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매트 비들러의 The Loss라는 가사를 빌려서 이 현재 한국의 교육은 강한 자나 운이 좋은 사람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포럼 교육의 힘은 한겨울 차가운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으로 따스한 햇살의 힘으로 봄이 되면 장미로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소명으로 출발하는 포럼 교육의 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한효섭 헌정의 전국협의회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동 여러분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류 평화의 승진 유엔 평화 기념관에서 포럼 교육의 힘 창립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의미 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국민에게 1만 년의 한국의 역사와 역사의식이 없고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부와 긍지를 빼앗긴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 사대사관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비우지 못한 그 때문에 지도자가 역사의식이 없고 철학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교통도 불편함이지만은 포럼 교육의 힘 창립 때 장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김석조 이사장님과 하현수 회장님의 역사관과 민족 정체성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 저에게는 정말로 보람 있고 의미 있으며 정말 오늘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만 년의 역사 속에 지금
한국의 현실이 4대 강국 속에서 동서로 갈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노소의 갈등, 여러 갈등 속에서 대립과 혼란 속에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석학자이신 서울대학교 교육자이시면서 교수이면서도 전 부총리를 하신 조순 박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과 갈등과 대립을 가지는 이유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 못하고 내로남불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들을 뽑아주었고 힘을 몰아주었고 또다시 그런 정치를 계속 뽑는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또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국민과 그 정치를 배출했던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육에 더 문제가 있다.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이 교육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모르고 민족 사관과 역사관을 모르고 철학이 없는 지도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과 고통과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국에서 대한민국의 성인 부산에서 포럼 교육의 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며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신호탄이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김석조 이사장님과 하연수 공동대표님 또 신중화 공동대표님 김남수 공동대표님 또 정윤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교육의 불씨를 심는다는 것은 오늘의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며 여러분에게 중차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교육을 바꾸기 했습니다만은 교육은 입시 교육에 매몰이 되어서 바꾸지 않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한국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서울대학이다 고려대학이다 명문대가 찾고 있는 입시 경쟁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교육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중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보실 것은 우리는 우리 국민의 교육 속에 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이 시대와 세계가 흐르가는 트렌드가 평생교육으로 나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육을 하되 그 교육의 중심에는 그 나라의 민족의 정신, 민족의 혼, 정치신은 역사관과 철학이 담긴 지도자를 배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기를 조어만 합니다. 1만 년 역사 속에 고조선의 광대한 땅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고선 고구려의 그 위대한 나라 대국을 소국으로 만들어버렸고 대국민을 소국으로 만든 것이 중국의 학자들이요 일본의 학자들인데 그 학자들의 그대로의 조선편차의 역사를 가서 한국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식민사관과 4대사관의 사학자가 있는 한 그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신 속에는 웅대한 민족의 혼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사라지고 민족의 정기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 민족의 속에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고 잃어버린 역사성을 살리고 민족의 혼을 살리고 바로 웅대한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 위대한 역사를 무한한 후손이 되어서
망가지지만은 그 민족 혼과 정신과 철학이 살았을 때 우리 조국과 민족은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 줄 알고 제가 30대 국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보니 정치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정치를 바꾼다. 종교도 불교, 기독교, 니파, 니파에서 쓸 때 종교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교육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육도 학교 교육에 지금까지 하는 그 교육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한 어느 특정인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몸 한뜻이 되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진정 국민이 해야 할 것이 뭔가를 바꾸는 그 시절의 둘이 이 부산에서 붙어서 저 북쪽으로 가면서 전 한국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때 4차 산업의 흥과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영광된 우리의 조국 잃어버린 영토와 역사를 살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릴 수 있고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의 주역으로서 자리를 매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편 저 편 보수 야당 여당 자당 전 공식적인 행사에 한 번도 30년 동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하윤수 공동대표를 만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가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는 그럴 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참 힘든데 왜 교육감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되면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며칠 동안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학관 역사관과 철학과 교육 철학을 가지면서 내가 이 나라의 한나라의 청소년 교육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라잡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정치 경제와 문화 사회나물로 세계 인류의 평화 인류 공유에 우리 하늘 한국 홍익증산의 근국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의지를 가졌다는 그 내용을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때 아 이런 분이 교육을 담당하고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야당도 여당도 진보도 아닌 한국인의 필입니다. 너와 나를 따지지 말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나 국민이 가야 할 길이다. 제가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당신의 가는 길에 내 하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네 편을 따지지 말고 꼭 옳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부산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은 후배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정신과 사상이 동감을 가지신다면 우리 함께 부산을 불씨를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꿔서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건설하자는 데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인사에 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산 재향정우회 회장 김상근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올 때는 정말 창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우리 한호섭 하늘 교육재단 이사장 설립자이신 우리 의원님이 많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포럼 교육의 힘 김석조 이사장님, 공동대표이신 하윤수 교총회장님, 공교육의 그 위기 해소를 위해서 포럼 교육의 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은 그 국가의 미래며 국력입니다. 건강한 국가는 국민의 정신에서 좌우되는 것이고 국민의 정신은 바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계 어느 국가의 민족도 개국과 민족은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의 허구와 고조선의 존재와 홍의 인간을 부정하는 소위 유아 및 학교 교육의 민족의 유래와 민속 자료 등에 대한 교육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정체성마저도 상실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 또한 인성교육의 실종으로 봐야 합니다. 기초학력조차도 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이 둔화되는 이것 또한 학원 산업으로 인한 것과 교육의 양극화와 학교 교육의 부실로 교육의 질을 추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사회는 법으로만 제어할 수 없고 도덕과 규범에 의한 범죄 심리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고가 그 또한 사고는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역시 잘 된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자의 이념적 사고가 추락해서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실 교육이 되어 있고 자기중심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결국 국가의 미래가치가 불확실성 사회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하윤수 교총회장님과 김석조 이사장님께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의 복원, 획일적 교육의 이념을 개선하고 교육의 양극화 해소 등 4대 교육정책을 복원하기 위해서 60여 개의 대규모 문과활동을 통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인프라 확대 등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것 또한 사회 적절한 시의 적절한 충정인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포럼이 창대하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앞으로 이 포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럼 교육의 힘 창립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포럼 교육의 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장 젊고 가장 힘있으며 가장 용기 있는 청년 오형진 대학생 교육정책위원장을 모셔서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또 전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교육정책위원장 오형진입니다. 우선 포럼 교육의 힘 창립대회에 초청되어 대표로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너진 부산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포럼 교육의 힘 창립을 통해 바로 세워지고 실천적 교육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바로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교육의 힘 창립 선언문. 대한민국 교육은 그동안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이 다반사되었고
교육의 정치 논리가 판을 치면서 교육 법정주의는 무너지기 일쑤였다. 교육 공동체가 요구하는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의 확대, 질 높은 교육보다는 여론과 진영에 편승한 대목받기식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이 약화되고 첨예한 교육적 갈등과 대립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특정 교육 세력이 거대한 교육 카르텔을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을 독식해오며 교육을 편향된 이념과 가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기초학력평가를 한 줄 세우기 일제고사라고 폄훼하며 일방적으로 폐지해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깜깜이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사상 초유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심각한 학력 격차는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자사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국제중학교를 귀족학교라고 낙인 찍고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선택권을 박탈했다. 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모두 똑같이 섞어야 하고 결과까지 갖도록 하였다. 또 특별채용 등 각종 제도를 악용해 고려시대 음서제와 같이 네 사람을 학교장과 교육청의 주요 요직에 앉히는 불공정 인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산 시민의 기대와 염원과는 달리 부산 교육의 신뢰도와 청렴도는 최하위권을 맴도는 등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왔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낮고 교사의 열정과 열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부산 교육이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제는 낡고 교조화된 교육 이념에만 매몰되어 방종에 가까운 인권, 공정이 사라진 민주, 획일적 평등과 같이 교육을 수단화하고 변질시킨 특정 이념의 교육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 부산 교육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특정의 낡은 이념으로 갈려놓은 기초학력도 알 수 없는 깜깜이 교육, 학벌 중시 풍토로 인한 인성교육 실종, 획일적 평등에 경도된 평둔화 교육, 빈익빈 부익부 교육 양극화 등 당면한 문제를 과감히 타파해 나갈 것이다. 교육이 고착과 고통이 아니라 계층 이동과 사회 발전 등 미래를 여는 사다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정하게 좋은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과 젊은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쳐나가는 교육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부산 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념적 포퓰리즘 교육 정책을 제어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열찬 교육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교육을 교육 당국만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교육적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교육을 사랑하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뜻을 같이해 포럼 교육의 힘을 창립한다. 누적된 부산교육의 실정과 과오를 반면 교사로 삼아 중도, 합리적 인식을 공유하는 대다수 시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부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 다양한 교육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촘촘한 교육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혼과 열을 다하고자 한다. 포럼 교육의 힘은 부산시민의 다양한 교육 소통의 창구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부산교육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다시금 부산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교육 긍정의 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다시금 부산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바른 교육 가치와 청렴도 높은 부산교육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교육운동의 구심점으로서 교육적,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의 힘 창립대회 참석자 일동. 큰 박수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들어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은 정관 및 운영진 인준이 있겠는데요. 김석조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전에 설명드렸고요. 배포해드린 정관 그리고 운영진은 큰 의의가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큰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포럼 교육의 힘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대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뜻한 바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포럼 교육의 힘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공동대표와 사무국 임직원에게 그리고 분과위원장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젊은 청년위원회 회장께 위촉장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포럼 교육의 힘 고문단장과 자문위원단장 등 총괄 분과위원장 총괄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5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위촉장 전달은 오는 6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포럼 교육의 힘 사무실에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18일 기억하셔서 위촉장 수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대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석조 이사장님과 하윤수 공동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화 대표님 그리고 네 저 윤 교수님 김남수님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위촉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이 목격하는 앞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하윤수 귀하를 2021년 포럼 교육의 힘 공동대표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의 힘 이사장 김석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위촉장 네 사진 한번 멋지게 네 한 분 한 분 촬영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마무리 한 번에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로 끊임없는 박수로 오늘 이 자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촉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신용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의 힘 이사장 김석조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잠깐 코로나가 빨리 지나서 이렇게 밝은 미소를 한껏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윤 교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의 힘 이사장 김석조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위촉장 성명 김남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의 힘 이사장 김석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네, 한 사진 찍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네 여기 단상 한번 부산 교육의 미래가 밝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멋진 만남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펼치고 하나, 둘, 셋!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어서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위촉장을 수여를 할 텐데요. 네, 김태환 사무총장, 오경희 사무부총장, 손정수 사무국장, 네, 이어서
상징적으로 총괄 분과위원장이신 조현상 위원장님과 대학생 교육정책위원회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김태완 귀하를 2021년 포럼 교육예임 대학생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교육예임 이사장 김석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촬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오경희 귀하를 2021년 포럼 교육예임 사무부총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교육예임 이사장 김석조 네,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손정수 귀하를 2021년 포럼 교육예임 사무국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예임 이사장 김석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즐거운 순간 네, 다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포럼 교육예임 대학생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오형진님을 모시고 위촉장 네. 네. 오형진 귀하를 2021년 포럼 교육예임 대학생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포럼 교육예임 이사장 김석조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 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상 분과위 총괄운영위원장 모시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성명 조현상 귀하를 2021년 포럼 교육예임 분과위 총괄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교육예임 이사장 김석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도 사진 하나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럼 교육예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58개 분과위원장님을 다 모시지는 못하고 제가 대표로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정말 멋진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해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대표자분들만 소개하게 돼서 아쉽습니다만 우리 박수로 서로 축하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예임 정책위원회 임천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다리 교육정책위원회 박상욱 위원장님 기조 대외교육협력위원회 김태완 그리고 김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직능협력위원회 서용기 위원장님 우리 사이사이 박수 전하면서
이 멋진 만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협력위원회 박충남 위원장님, 종교협력위원회 정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직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협력위원회 정용범, 디지털홍보위원회 윤정섭, 서정필, 언론협력위원회 이채열, 박연진, 그리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류인준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 김상구 변호사, 유아교육정책위원회 박정숙, 그리고 초등교육정책위원회 황성철, 중등교육정책위원회 권영현, 기영태, 김기태, 고등교육정책위원회 정연국, 사립교육정책위원회 이종선, 이승호,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특수교육정책위원회 전미현, 최장원, 직업교육정책위원회 김종혁, 고봉석, 평생교육정책위원회 서연희, 송호열, 체육교육정책위원회 오세안,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최대현, 이용희, 노동교육정책위원회 하태수, 경제창업교육위원회 김치용, 사교육정책위원회 문영호, 기초학력신정위원회 변영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김희매, 돌봄방과후학습위원회 김미연, 윤미정, 어린이집교육위원회 황정화,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 이옥희, 보훈교육정책위원회 조양재, 퇴직교원정책위원회 박시연, 학부모교육정책위원회 조수희, 대학생교육정책위원회 박지원, 오형진, 청년교육정책위원회 박봉철, 최지환, 여성교육정책위원회 오경희, 이경희, 실버교육정책위원회 김나윤, 네, 산학협력위원회 네, 정영국, 송호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무대로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요. 유소년 초중등 스포츠교육위원회 현성주, 사회체육정책위원회 강철호, 유아스포츠교육분과위원회 신상민, 운수항운교육정책위원회 박영태, 시정교육협력위원회 신용화, 지역공동체교육위원회 김선미, 학교운영위 정책운영위 이민호, 청소년선도교육위원회 박두현, 김점선, 인정학교정책위원회 조문수, 곽영호, 폐교활용위원회 박효석, 박원규, 학교시설문화정책위원회 이은철, 박상혜, 부산학역사교육위원회 강석환, 예술문화정책위원회 오춘식, 여가취미정책위원회 이나경, 신수경, 의료보건정책위원회 김대한, 김영미, 지역사회조직협력위원회 안문찬, 청년기획협력위원회 조광식, 권기범, 다문화교육정책위원회 정충일, 마케팅기획협력위원회 문영호, 홍보기획협력위원회 김영민, 퇴직공무원협력위원회 이하준, 차경찬, 해양수산교육위원회 정선문,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원장을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열정을 쏟아주시는 포럼은 예,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럼 교육의 힘을 통해 반듯한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공동대표님, 왜 많은 분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현수막 밑에서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준비가 됐다면 하나, 둘, 셋! 네, 밝은 미소, 마스크를 뚫고 나오도록 미소가. 그리고 우리 화이팅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트도 한번 하자, 하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작은 하트로 예, 작은 손가락 하트로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